올여름 유행성 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한풀 꺾이긴 했지만 계약과 맞물려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교차도 커지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7살 수연이는 지난 주말부터 눈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이 붓고 충혈이 지속되면서 이물감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닷새 만에 엄마까지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수건도 따로 쓰고 쓰면 바로 이제 삶아서 사용하고 나름 접촉 안 한다고 이렇게 바로 손도 자주 씻기고 그랬는데도 걸렸네요. 올여름 유행성 각결막염 등 눈병 환자가 급증해 안과마다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초등학생과 아동 환자가 많았고 온 가족이 감염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 질환으로만 알려졌지만 연중 발생하고 특히 초가을인 추석 무렵까지는 기승을 부립니다. 최근 신학기 시작과 함께 활동 반경이 커지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유행성 눈병은 알레르기성 안질환과 초기 증세가 비슷해 혼동하기 쉽고 자칫하면 치료 적기를 놓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신이 전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러지로 오인이 돼서 그냥 눈병이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어떤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과 접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환절기에는 감기와 비염,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도 발생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